짠, 이제부터 제가 쌓은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캐리어를 까기 전, 보기 전에 일단은 먼저 이 가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여행 가는데 저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제 그냥 물론 귀찮긴 하죠. 근데 빈손으로 다녔을 때보다는 조그만 가방 하나라도 갖고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걸 집어넣지 않지만 제일 귀찮은 거 이제 이건 제 동전 지갑이거든요. 아는 분이 이제 선물해주신 동전 지갑인데 동전이 제일 막 짤랑짤랑거리고 부피가 커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전 동전 지갑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. 뭐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정도는 들어가고 이제 지갑. 그리고 요즘에 좀 아무래도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보시면 이제 손세정 할수 있는 손을 닦을 수 있는 기본 이제 손세정하는 그 티슈.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뭔가 생각나는 것들이나 일정 같은 거 체크할 때 항상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보시면 다이어리 좀 아저씨스러운가? 이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건데 좀큰걸 사려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밖에 종이를 쓰다 보면 금방 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샀어요. 보면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펜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보면은 어디 갔니? 이제 상비약들 있잖아요. 상비약들 내가 언제 어디선가 막 갑자기 복통이라든지 막 엄청난 뭐그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 여행 갔을 때는 되게 불특정한 상황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인킬러, 소화제 그리고 간단하게 좀 커버해줄 수 있는 밴드 같은 정도는 가지고 다니거든요. 물론 이게 이따가 가방 패킹한 거 소개해드릴 때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. 일단 그냥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. 이제 한두 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내가 긴급 상황에서 정말 이제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바로 약을 쓸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열대지방 제가 이제 놀러 가는 데 케언즈라고 했는데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덥잖아요. 그리고 살짝 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손수건 있습니다. 이렇게 손수건으로 가볍게 땀을 닦는 정도로 용도로 사용하고요. 전 이게 제일 이템인 것 같아요. 이제 열대지방 여행할 때. 그리고 이게 손세정제. 요즘에 자기의 이거랑 이 티슈랑 더불어서 자기 위생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손세정제, 세니타이저를 첨부를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여행할 때 갖고 다닐 거고요. 여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조금 더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할 거고. 자, 이제 짜잔. 이제 캐리어를 개봉할 순간인데. 자,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제 레저 스포츠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갈아입는 옷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. 그래서 일단 햇빛도 세기 때문에 모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, 이제 이거부터, 여기 이제 화장품이랑, 이런저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, 한 손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짠, 열면,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그 상비약들을 모아놓은 이 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귀엽죠, 이거. 보시면 안에 이제 진통제, 소화제. 이거는 이제 멀미할 때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스쿠버 다이빙하고 스노클링 할때 쓰려고 네, 요거를 두개 정도
이제 넣어봤어요. 하고 매일매일 비타민이랑 감기약이에요. 감기약. 이제 수상 스포츠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다고 느껴질 때 감기약 먹으면 바로 좀 괜찮아지는 편이라서 뭐 샴푸, 컨디셔너 뭐 이런 거 있고요. 선크림 무조건이죠. 무조건 선크림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물놀이 할 때 쓸, 제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렌즈를 넣어봤습니다. 이렇게 놔두고요. 자, 이게 보시면 여기서 또 팁이 나오는데, 이제 보통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물건을 좀 이게 넣다 보면은 그냥 일단 캐리어에 일단 무조건 넣잖아요, 이제. 근데 아무래도 공간 활용성이나 이제 이 비주얼적으로도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언더웨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수건 있고 막 양말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물건을 정리하는 테트리스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런 데서 약간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언더웨어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말아서 넣고요. 여기 뭐 이게 양말이에요. 양말이고 이게 마스크 같은 경우는 휴대로 갖고 다니면서 이제 좀 사람 많은 곳이나 아니면 필요할 때 꼭 써주면 좋겠죠. 요즘 좀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.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수상 스포츠 할 때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옷 잘 마르는 걸로 운동할 때 입는 옷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하거나 보면은 그냥 무지티들 있잖아요. 무지티들 입고 물놀이 그냥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더운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반바지 필요하죠?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넣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수영복이에요. 무조건이죠? 물놀이 할 때. 하고 이제 밤에 돌아다닐 때 조금 쌀쌀할 때는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첨부를 했고요. 이건 뭐 보통이죠. 본인이 갖고 다니고 싶은 거 갖고 다니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쌌습니다. 뭐 거기다가 이제 티셔츠 한두 개 더 넣으면 이제 끝날 것 같고요. 여기 보면은 혹시나 이제 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, 요번에는 갈 예정이 그렇게 없긴 하지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혹은 뭐 카지노 같은데 들어갈 때 복장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멀한 바지, 슬랙스 바지 하나랑요. 이제 보면은 이 조금 쌀쌀하다고 느낄 일이 없겠지만 이번에 쌀쌀하다고 느낄 때 입을 수 있는 그냥 포멀한 그냥 셔츠? 남방이랑 이거 폴로 티셔츠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막 포멀한 셔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구겨지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해서 폴로 셔츠에다가 슬랙스에다 폴로 셔츠 하나 입으면 되게 남자들은 포멀하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신발? 좀 스니커즈라고 하죠. 스니커즈인데 조금 포멀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그냥 이게 운동화는 아니고요. 확실하게 스니커즈를 하나 지참을 했어요. 좀 부피가 나가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이 이상 더 넣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떴고, 보면은 물놀이 갔을 때 물론 뭐 호텔 것도 타월 있겠지만 전 제 타월을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냥 갖고 다니다가 편리할 때 그냥 언제든지 물에 젖었을 때 쓸 수 있는 타월이니까 타월하고, 그다음에 여행지 가다 보면은 이제 아까 영양제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비타민에 저 이게 단백질이거든요. 단백질 파우더에 단백질 쉐이커예요.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행지에 가면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좀 지방 위주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몇 달째 단백질 보충제를 좀 챙겨봤어요. 이제 여행 갈 때 원래 한 번도 안 챙겼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한 이래 항상 뭔가 균형적인 탄수화물 지방 이제 단백질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참하게 됐고요. 그래서 보시면 가방 되게 조그맣죠. 아까 보셨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제 캐리어는 이거의 두 배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여기 있던 걸 여기다가 그냥 한 칸 께 그냥 두 칸으로 온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여행을 출발하도록
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행 출발할 때 다시 찍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안녕. 감사합니다.